하하.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레전드 게임. 출시된 지 무려 20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PC방 점유율 순위 6위를 달리고 있는 장수 갓겜 메이플 스토리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메이플 스토리 IP를 활용해서 유저분들이 직접 다양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분들은 그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샌드박스 플랫포머형 게임 메이플 스토리 월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와, 그래서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 들어와 보니까 벌써 메이플 IP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요즘에 꿀잼 게임으로 소문나 있다는 요 메소전사 요거를 달려보려고 하는데, 이 메소전사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때려잡는 액션 RPG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인데 오늘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전사 들어왔고요. 가운데 큰 거미 하나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캐릭터입니다. 홀릿답게 홀릿다운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 검 뽑힌 것 같고, 뭐지?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검이 바다에 박혀있길래 뽑아보려 했을 뿐인데 산산조각이 났어. 네가 부쉈으니까 그 대가로 날 도와라 메소전사. 약간 노예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얘가 주는 권총으로 스타트. 오케이. 스킬을 찍을 수 있구나. 일단 제가 권총을 먹었으니까 권총 강화를 해야겠죠. 무기 공격속도 2배 이걸 찍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사막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깨부수니까 이게 나오네. 이걸 먹으면은 경험치가 오르네. 그러네, 이게 경험치네 여러분들. 자, 이거 쭉쭉 먹어주고, 여기 위에 몬스터 나오죠. 자, 기존에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볼 수 있었던 친근한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메소전사인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일단은 닭공 전체 무기 데미지 5% 증가. 일단은 공격이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 자, 경험치 열심히 먹어주면서 공격 많이 찍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지금 스탯이 나오거든요. 자, 치명타 확률이 0.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명타 데미지를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파이어 스태프 골라가지고 파이어볼 이거 소환을 해볼게요. 스태프 먹으니까, 스태프 먹으니까 뭐야, 캐릭터 주변에 무기가 하나 더 생겼네. 이게 소울, 그러니까 무기가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것 같고,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대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에서도 작동 가능한 게임이고 저는 오늘 PC 버전으로 즐겨보고 있어요. 저희도 몰려오는 거 대쉬로 피해주고. 그렇지. 맞으니까 아프네. 체력 쭉쭉 닳기 때문에 이거 대쉬 이용해서 잘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잠깐, 일단 권총 궁극진화 분신이 등장해서 난사한데요. 이런 건 바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궁극진화, 이게 확실히 권총을 만렙 찍어놓으니까 궁극진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킬,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권총 오지게 쏘는데, 30초 동안 무적 상태? 지금 보스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먹고 30초 만에 보스 잡으면 되겠네. 잠깐, 보스 왔거든요. 빨리 나 지금 무적이거든. 그럼 때려. 자, 그냥 근처에 비벼가지고 빨리 잡읍시다. 이거 지금 아래 시간 나오니까 편하네. 이러면은 보스 그냥 무시해주면서 빠르게 잡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10초 남았어. 이거 10초 안에 못 잡겠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체력 1% 된다 그랬는데 큰일 났다. 무적 풀린다 이제. 큰일 났다. 잠깐만, 무적 풀리면은 와 체력 1 됐는데. 이거 먹으니까 체력 차이 나네. 이 체력 물량 먹으니까 진짜 찔끔찼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 되나요 잡아주나요? 오케이. 이번 보스는 좀 쉽네. 역시 튜토리얼이라 그런지 공격 패턴을 단순했던 것 같아요. 자, 클리어 시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네요. 소울 에그를 받았습니다. 자, 소울 에그 일단 한번 까볼게요. 권총의 소울. 자, 나머지 이것도 권총?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를 끌어다 놓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끌어 놓으면 합성이래네. 같은 권총끼리는. 자, 소울 에그 제가 두 개 더 있거든요. 까볼게요. 나이스. 이래 권총 나왔고, 이거는 노멀 망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거 한번 껴볼게요. 일단 이거 권총부터 올려야 되나? 일단 망치 새로 꼈으니까 저거 소환 한번 해볼게요. 궁금해가지고 망치 어떤 식으로 공격하나. 이게 무기마다 공격 방식이 다른 거 보니까 무기를 수집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망치 괜찮은데? 가서 잘 내려찍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또 가서 망치 보여주나? 망치? 약간 지금 1렙이라 허접한 것 같긴 한데, 망치 좋은데 여러분들? 일단 지혜에서 레벨업이 중요하니까 이거 망치 강화해볼게요. 망치 공격력 크기 2배 증가하고,
무방비? 저거 괜찮은데 약간 딜찍루로 갈게요. 그리고 벌써 권총 궁극진화. 자, 권총도 궁극진화한 거 소환하는 거 보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소환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컨트롤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소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무기 데미지 증가해주고, 자 이런 걸 딱 방향 틀어서 권총 소환해주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망치 궁극진화, 불이 붙은 망치가 충격파를 크게 일으킨다고?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일단은 다음 보스, 제가 방패까지 소환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 막을 수 있고. 와 망치 뭐야? 아니 야 망치 뭐야 이거? 궁극진화 되게 좋네. 야 뭐야 이거 권총이랑 잼이 안 되는데? 뭐야 망치가 훨씬 좋은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거 지금 막고 있고. 이펙트 너무 화려해가지고 야, 맞는지도 몰랐다. 와 잠깐 이거 잠깐 망치 궁극진화 쩌네 이거. 와 잠깐 망치가 답이네. 이거 권총 쓰레기였어 이거. 일단 보스 가볍게 클리어. 자, 특성 코인을 획득했네요. 패시브 스킬처럼 특성을 개방해서 찍을 수가 있네. 무기 장착 개수 한 개를 증가시켜줬습니다. 이외에도 대쉬 충전이나 뭐 다양한 특성들이 있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하나 찍어나가는 재미가 있겠는데? 그리고 아까 보라색 먹은 게 에너지 스톤이라는 거네 여러분들. 에너지 스톤은 소울 레벨업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이 소울이 또 직업 같은 건가 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캡틴을 장착하고 있긴 한데, 오 직업 되게 많네. 이거 다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직업들이잖아요. 오 이런 소울을 하나 장착하면 이 소울에 맞는 전용 무기 하나를 장착하고 시작하나 봐요 게임을. 제가 지금 캡틴을 끼고 있어서 권총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아까 망치가 좋던데, 망치는 팔라딘 같거든요? 팔라딘을 획득하려면은 팔라딘 소울 필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점에서 다이아를 소모해서 소울들을 뽑을 수 있나 봅니다. 다이아도 게임 진행하다 보면 계속 무료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과금 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일단 아까 먹은 소울 에그들 무기 까주고요. 오오오 뭐가 많이 나왔는데? 무기 되게 다양하다. 그래도 일단 일관합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권총이 일단 에픽 등급으로 또 올랐습니다. 파란색으로 관통 횟수가 2회 증가하는 능력을 얻었네요. 캐논도 지금 2레벨이니까 포란 빼고 캐논 한번 껴볼게요. 바로 다음 퀘스트 조지러 갑니다. 아 이게 저는 캡틴 소울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스타트 무기가 무조건 권총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활 소환, 이거 활이 레벨 높으니까 활 한번 소환해볼게요. 자 30초 동안 움직이지 말고, 아니 멈추지 말고 움직이래요. 이거 이러면은 퀘스트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열심히 움직입시다. 자 일단은 돌발 임무 완료했고, 돌발 임무 완료로 오 무기 공격 범위 30% 증가? 근데 공격 범위가 안 증가했는데. 아까 아무래도 망치가 최고인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끼고 있는 무기들이 살짝 허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 망치 그거 끼고 올걸 그냥. 자 일단 공속 증가 20% 한 번 더 먹어보고. 또 나왔다. 공속 20% 증가 한 번 더 먹어주고. 와 이런 공속 엄청 빠르겠는데? 와 지금 오른쪽에 공속 플러스 61% 보이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약간 이번에는 공속으로 승부 보는 조합을 가볼게요. 와 총 쏘는 속도 미쳤다 지금. 와 오기 전에 녹아버리는데 그냥? 잠깐만. 와 연사 속도가 뭐 거의 따발총 마냥 그냥 머신건처럼 나가는데, 이게 제가 매판마다 캐릭터 성장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재미도 있네. 자 이런 보스 나왔고. 뭐가 지나갔는데? 자 일단은 공속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딜찍루 갑니다. 아프다. 야 쟤 피해야겠다. 쟤 달려드는데 나한테. 피해주고 달려들면서 저한테 돌 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돌 아파. 제가 이속이 느려. 지금 이속이 많이 느려가지고 우선한테 따라잡히는데. 잠깐 피해주고. 오케이 자 컨트롤. 자 한 번 맞으면 죽긴 하는데 환상 컨트롤로 갑니다. 이게 방어구가 지금 약해가지고 피가 쭉쭉 달았나 본데? 지금 전투력이 제가 많이 낮으니까 아까 알려준 대로 방어구 강화나 소울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이아 좀 쌓였으니까 이거 소울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11을 소환 1000개니까 요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플러스 1 주네. 자 제발 좋은 소울, 제발 망치 소울, 팔라딘 제발 진짜로. 나 망치 오케이 나이스. 팔라딘 나왔고. 오 나이스. 팔라딘 말고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신궁이요.
세 개나 나왔네. 망치 팔라딘. 아 저는 이걸로 갈게요. 망치가 아까 진짜 좋았거든. 그냥 바로 팔라딘 레벨업 때릴게요 이거. 자 5렙까지 방어구 레벨업을 주문서로 시켜줄 수가 있네요. 최대 체력이 오르네.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데미지 바로 올려주고요. 자 아까 먹은 소울에그들 싹 다 까주고. 아니 근데 어떻게 망치가 하나도 안 나오냐. 진짜 그래도 망치 빼곤 다 에픽 등급 무기로 바꿨습니다. 자 아까 여기 못 깼던 스테이지 다시 가보자. 망치 일단은 소환해주고요. 아니, 망치 레벨이 낮아가지고 지금 데미지가 살짝 약한데 이게 어쨌든 무기가 안 좋아도 레벨 높은 무기 끼는 게 중요한가 보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러면은 경험치비를 먼저 먹게요. 경험치비를 먼저 먹고 무기 소환이 안 나온다. 자 이러면 공성 먼저 올려주고요. 야 이게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기 소환은 해놓을 수 있을 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 근데 아까 경험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참 애매한데. 아 잠깐만 이거 망치강화 하자. 이거 별 두 개나 올려주는 카드네. 저 빨간색 카드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야 잠깐 근데 망치가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몬스터 쌓이는데. 이거 몬스터 엄청 많이 쌓였는데 아래쪽에. 와야 너무 많이 온다. 오야 망치야 망치 힘 좀 내봐. 망치 제대로 때려봐. 제발 잠깐만. 경험치 얼른 먹고. 아까 그냥 사운드 슈팅 뭔가 소환해볼걸.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이것도 망치 궁극진화? 오케이 가자 여러분들. 그냥 망치 하나로 갑니다. 망치 원툴. 자 좋아 고로체 이거지. 드디어 시원하네. 이 망치 궁극진화하니까 그냥 다 해결되네. 데미지 약하고 뭐고 그냥 상관이 없는데 범위가 그냥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 지렸다. 이러면 이제 버드보호 하나 소환해주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자 공속증가 먹어주고. 버드보호 근데 지금 잠깐만 뭐야 버드보호 뭐하냐 지금. 저 독수리 튀어나가는 저 실화냐 지금. 독수리 튀어나가면서 뭔가를 막 뭔가를 막 쏘면서 가네. 야 뭐하냐 저 새. 113 들어가네. 113 들어가는데 안 맞는데 저 버드보호 공격하는 거? 이건 쓰레기를 봤나. 잠깐만 일단 화일 소환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치확 올려주고요. 웨이브 다섯 번째 아직 보스 아니네요. 이러면 좀 더 레벨업 할 그게 있는데. 잠깐만 야 진짜 이 망치가 궁극진화 최고인데 이거 일단은 망치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지금. 활은 두 발씩 쏘긴 하는데 저게 데미지가 세긴 해도 맞추지를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망치만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둘러 쌓였고. 일단은 미세 컨트롤. 그렇지. 다 피하죠. 다 피했죠. 나 못 때리죠. 그러니까 미세 컨트롤. 그렇지. 나이스. 다 피했고. 사운드 슈터 나왔다. 이거 사운드 슈터 한번 소환까지 해볼게요. 사운드 슈터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지금 너무 빨라. 일단은 피했고, 사운드 슈터가, 음표 막 날아가네. 야, 저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활도 센 것 같고. 활이 확실히 보스 잡을 때 좋네. 연타를 계속 날리다 보니까 이게 보스전에서 좋은 무기가 있고 일반 웨이브 클리어 때 좋은 무기가 있네. 와 잠깐만 야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오니까 강 깨버렸는데? 아까는 힘들었는데? 와 스펙업 하고 오니까 지렸다. 와 이렇게 해서 일단은 1-3까지 클리어를 해봤는데 이거 너무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무기마다 또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를 뽑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울에그를 매판 게임할 때마다 얻을 수가 있으니까. 와 이렇게 해서 오늘 메소전사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확실히 캐릭터를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는 게임인 것 같고, 제 스테이지별로 아까 빌드를 짜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키워서 이 스테이지를 깨나갈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느낌, 그런 갓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친숙한 메이플 IP를 활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메이플 직업인 소울 같은 것도 뽑아나간 재미가 있고 여러모로 즐길거리가 많아서 오늘 되게 재밌게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아니면 PC버전 메이플 스토리 월드 다운받으시면 이 메소전사 게임까지 같이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한 번씩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캐릭터 좀 더 키워가지고 저만의 빌드를 짜서 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소전사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골바이.